배우 류시원이 파경 위기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아내와의 성격 차이를 암시하는 듯한 과거 발언이 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KBS 스타 인생극장에 출연한 류시원은 카레이서 활동에 대해 아내가 걱정하지 않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걱정은 하지만 결혼 전부터 나에게 차를 못하게 하면 나를 못 만난다는 식으로 세뇌를 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류시원의 이 발언이 부부의 성격 차이를 단편적으로 입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